둘, 셋, 야! 드디어 DNA가 100% 일치하고 있어. 박사님, 드디어 해냈습니다. 드디어 시험지를 불사로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그래, 드디어 불사 코어를 완성했다. 이 기계만 있으면 신체 능력을 향상시켜 이제 아픈 사람도 없고 평생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실험을 해봤지만 사람에게는 실험을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것도 그렇지. 하지만 이날을 위해 내가 준비해둔 게 있다네. 네? 학교 지하에 비밀리에 실험실을 만들어뒀어. 아니 그게 무슨... 됐고 빨리 따라오게나. 아, 네. 근데 오늘도 리아는 지각할 건가 봐. 맨날 지각하네. 선생님 안 오셨지? 다행이다. 얘들아. 그나저나 오늘 우리 학교에 새로운 보건 선생님이랑 교관 선생님이 오신대. 오, 그래? 그 보건 선생님은 이쁘시대? 나도 완전 기대했는데 이상한 탈모 걸린 남자 쌤이던데. 아깝다. 너네 왜 맨날 이렇게 예쁜 사람을 그렇게 찾냐? 이렇게 가까이 예쁜 애가 있는데. 여기. 장난하냐? 자, 우리 실험실은 바로 여기라네. 아니 여긴 정말 학교잖아요. 아이들이 잔뜩 있는데. 아니, 박사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박사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보건 선생님. 박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제부터 난 교관 선생님이고 학교에서만큼은 조심하자고요. 아니 교감 선생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오늘부터 자네는 보건교사로 발령될 거야. 그리고 나는 새로운 교감 선생님으로 발령될 거고. 알겠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 가자고. 아휴 오늘 아침 조회야. 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을 얼마나 들어야 될지. 교장님 오셨다. 여러분들 아주 반갑습니다. 그러면 아주 짧고 간단하게 이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들어주세요. 자, 사랑하는 이어 고등학생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지구가 왜 둥그란지 아십니까? 계속 걷다 보면 온 세상 어린이들을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소년기입니다. 홍역처럼 어릴 때 알고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어 소년기가 찾아오면 심각한 증상이 될 테니 여러분들은 지금 아프니까 청춘입니다. 많이 아프다 보면 여러분들은 한 단계 더 성장해 있을 겁니다. 교사 선생님 훈한 말씀 오늘 한 시간을 알려나. 재미없어요. 저번에는 정확히 1시간 35분 하셨어. 아우 지구는 계속 동그랗대. 지구는 둥그랗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나 드세요. 우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학생 나중에 교장실로 오세요. 안물 이거나 드세요. 웬일이시지? 그니까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끝내시지? 자 그러면 오늘 새로운 선생님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발령된 보건 선생님 김태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보건 선생님 못생겼다며. 완전 눈남이잖아. 자 그리고 다음 선생님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지도해 주실 교감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교감 선생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들 오셨네. 자, 얘들아, 1 더하기 1은 귀요미고 2 더하기 2는 귀요미다. 알겠나? 쌤, 2 더하기 2가 어떻게 귀요미예요? 너는 전혀 귀엽지 않구나. 귀요미. 배야. 벌써 그날인가? 아, 짜증나. 아유, 미호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아이, 배가 조금 아프네. 에이, 선생님! 미호 보고실 가고 싶대요. 오늘 새로운 남자 선생님이 잘생겨서 그런가 봐요. 야야야, 아니겠지. 아, 빨리 앉아. 미호 아프대. 조용조용. 리아야, 친구를 그렇게 놀리면 안 되지. 싫어요! 싫으면 나가, 벌써. 네! 아, 미호야, 많이 아프니? 아, 저 배가 아파서 그런데 보건실에 좀 누워있다 올게요, 쌤. 아, 짜증나, 김리야. 그래, 그럼 다녀와라. 그 필요하면 조퇴증 끊어줄게. 감사합니다, 쌤. 아, 다녀와. 쌤, 저도 조퇴증 끊어주세요. 너는 부모님한테 연락드릴 거야. 오케이. 자, 그럼 후불 맞아야겠다. 3 더하기 3도 귀요미, 4 더하기 4도 귀요미다. 쌤, 배 아파서 왔는데요. 어? 어? 아무도 없네. 아, 배 아파서 안 되겠다. 조금만 누워 있어야지. 들어오시죠, 교감 선생님. 아, 근데 교감 선생님, 도대체 뜬금없이 왜 학교에 저희가 온 거예요? 생각해보게나, 우리 비밀스러운 연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학교에서 할 거라고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신성한 영문고등학교에서 인체 실험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지. 정보인은 도피할 수 있고 일반인 눈을 속이기도 딱이지.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죠? 그것도 다 수를 써놨지. 이 학교는 이 실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야.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몇 년 전부터 우리 연구를 위해서 투입된 연기자들이라고. 소름. 역시 박사님, 현명하십니다. 그럼 역시 실험 대상은 학생들인 건가요? 바로 그렇지. 학교라는 것이 참 좋은 게 인적 사항을 참 편하게 볼 수 있어. 없어져도 괜찮은 학생들을 몇몇 좀 찾아놔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학생들을 실험으로 쓸 생각이야. 당연히 집에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면 더 좋겠지. 그래서 내가 준비하라고 했던 실험으로 괜찮은 학생 리스트 뽑아오라고 했잖아? 네, 준비했습니다. 짠. 첫 번째로는 역시 이 학생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인적사항, 이름 김리아, 키 170, 몸무게는 70kg, 나이는 17살, 혈액형은 AB형, 출생 서울, 좋아하는 것, 인기맨 유튜브, 성격, 장난기가 많음. 이 아이는 부모님이 맞벌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두 분 다 해외에서 일해서 돈만 보내주는 기러기 엄마 아빠입니다. 혼자 살고 있으니 몇 년은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래. 좋아하는 것 빼고는 다 괜찮구만. 그러면은 첫 번째로 김리 학생으로 하자고. 수고하게나. 그럼 보건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교관 선생님. 자, 일단 자료를 정리하러 가볼까? 거기 누구 있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아이, 여기 있는 건가? 여기에는 없네. 빨리 나오렴. 응?
여긴데. 안 돼! 오지 마! 나띵 베러 댄 유 나띵 베러. 아, 어때 에리아야? 야, 네 노래 실력과 내 듀엣이 합쳐지니까 아주 명곡이 탄생해버린 거 있지? 아이, 그치 그치. 아이, 근데 미호도 오늘 같이 오기로 했는데. 아이, 미호 오늘 조퇴한 거 아닌가? 아이, 그렇겠지. 많이 아파 보이긴 했잖아. 에이, 아까 놀린 게 좀 마음에 걸리네.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 너 미호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왜 빨개지지? 왜? 안 빨개졌는데? 장난하냐? 진짜 아니거든? 아, 네 얼굴을 봐. 어, 내 얼굴은 뭔 상관이야? 아, 근데 왜 이렇게 걱정하는 거야? 아, 미호도 내일 어, 웃는 모습 올 거야. 야, 너 노래나 빨리 불러봐. 한 곡 불러봐. 알았어. 응? 나 등받아